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J CGV입니다. 코드 번호가 07916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0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J CGV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J CG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CJ CG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극장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극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그래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J CGV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앞으로 이 영화 업계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뒤에는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 이 CJ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회사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 강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 35,000원 또는 36,000원까지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J CGV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CJ CGV가 되겠고요. 여기 그 뉴스에 보시면은 여기 대신증권에서 얘기하기를 목표 주가 36,0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월부터 티켓 가격이 1,000원이 인상이 되었다. 그리고 판관비가 5년 절반 수준까지 감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 영화는 꾸준히 개봉이 되고 있어 개봉작만 있으면 극장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메리츠에서는 실적 부진이 지속될 거다.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리츠보다는 오히려 이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여기 리포터의 목표가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 접종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작용이 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만 더 검증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할 그런 질병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극장에는 모처럼의 활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보유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이 종목은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종목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여기 35,000원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은 뒤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전일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저희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